소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해서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골고루 먹고 친구들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은 계속 쓰잖아요. 일회용은 그냥 버리고, 근데 그게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이 그게 일회용이 뭐가 되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에 갇힌 그런 해양 생물들을 그려봤어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친구들이 잘 알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심으로 인해 이상기후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보다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같이 공생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고 오염물질도 자꾸 늘어나고,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을 많이 사용하고 승용차를 자주 타지 않았으면은 쓰레기가 줄어서 뭔가 환경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식 같은 걸 너무 하지 말고 친구들이 몸에 좋은, 몸에 건강한 음식들을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먹고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콜라도 적당히 먹읍시다. 우리가 재활용을 계속 쓰면은 쓰레기가 줄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덜 입으니까 재활용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공모전에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먹을 만큼만 덜고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맛 좋은 음식들만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생선,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로 먹고 건강해져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 작품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말처럼 환경은 현재와 미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환경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올바른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